충실대학교와 백석대학교의 결승전 경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모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4대2로 승리를 가져왔고 준결승 2경기에서 경복대학교를 누른 백석대는 17대2의 승리를 가져오면서 두 팀의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충실대학교 우너스의 공격 라인업 1번 김태현, 2번 황상호, 3번 장혜준, 4번 김승종, 5번 안승빈, 6번 조한샘, 7번 신상호, 8번의 김종혁, 9번의 유아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선발 투수는 임종호 투수입니다. 자, 임종호 선수 4강전에서도 선발로 나와서 4이닝을 던졌죠? 네. 를 잡고 있는 숭실대학교의 원어스입니다.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그 사이 1루 주자 1루까지 가면서 주자 2명으로 불어나고 있는 숭실대학교의 원어스입니다. 또 치기 됐었죠? 2&1의 카운트. 몸에 맞는 볼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 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볼 1스트라이크 때렸습니다. 센터 쪽 잘 맞은 타고 빠져나가면서 안타. 3루 주자 허물어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단숨에 허물어 들어옵니다. 안승빈의 2타점 적시타. 점수 3대0 숭실대학교 원어스입니다. 앞서 4강전에서 1이닝을 막았던 중견수 박재권 선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변화가 있는데 6번 타자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진한 거죠? 내렸습니다. 왼쪽 높게 떠올랐고 유격수 뒷걸음질. 잡아내면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올리게 됐습니다. 되게 몸이 좀 덜 풀리세요. 지금 홈스틸이에요? 자, 홈스틸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홈스틸에 성공하는 숭실대. 그리고 볼넷까지 골라내면서 다시 말루가 됩니다. 점수 4대0. 자, 뭐 홈스틸이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밀어내기 볼넷이 되는 거고요. 예. 완전히 허를 찔렀어요. 예. 뛰어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렇습니다. 9번 타자 윤호영 오른쪽 라인 따라 굴러갑니다. 장타 코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허물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3루 돌아서 홈까지 성공. 홈까지 득점. 이렇게 되면 3타점 싹쓸이 적시타. 윤호영 선수의 싹쓸이 적시타가 나오면서 점수 7대0이 됐습니다. 이렇게 백석대가 허무하게 1회에 7점을 줄 거라고는 글쎄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 이것도 그리고 좀 크죠? 초구부터 돌렸던 김태현의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 뒤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허물어. 그리고 김태현 2루 받고 3루까지 3루에서 서서 들어갑니다. 연속된 장타 숭실대학교 김태현의 1타점 적시 3루 탑니다. 점수 8대0.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특히 또 임종호 선수 아까 지금 마운드에 내려갔던 임종호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내야 땅볼. 일단 3루수가 잡는데 놓치면서 3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수 9대0입니다. 1루 주자 띕니다. 2루에서 미끄러지면서 세이비죠. 도루 성공. 네. 1사 주자 2루 와일루입니다. 타석엔 4번 타자 김승종. 헤드샷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데요. 예, 제5구 승부 바깥쪽 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밀어내기 볼넷 밀어내기 한 점으로 점수 10대0 숭실대학교가 두 자릿수 점수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5구 바깥쪽 결국 볼넷 다시 한 점을 얻어냅니다. 점수 11대0. 예, 2&1 카운트 때렸습니다. 내야 땅볼. 유격수 잡아서 1루 선택. 1루에서 송구 실책까지 나옵니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1사 말루 이고 때렸습니다. 먹힌 타구입니다. 센터 쪽 중견수 타구 위치 포착해서 잡아냅니다. 투아웃. 그리고 3루 주자 택업해서 여유있게 홈으로 득점. 점수 13대0이 됐습니다. 김중엽의 희생플라이 타점 쳤습니다. 내야 땅볼 2루수 정면 잡아서 1루에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3아웃 잘루 3루 알루 정말 길고도 길었던 숭실대학교의 1회 초 공격 무려 13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3대0으로 숭실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칼로스 공격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이창우, 2번의 장동건, 3번 유일한, 4번 박재권, 5번 임종호, 6번의 허승훈, 7번 장혜원, 8번 안윤기, 9번 장승원 선수가 선발 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비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외야부터 좌익수 조한샘, 중견수 윤하영, 우익수의 황상우, 내야진에는 3루수 신상우, 유격수 김태은, 2루수의 김종엽, 1루수 김승종, 안승빈 투수와 장혜준 포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각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 뒷머리가 긴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제 5구째 멈쩍 루킹 삼진 원아웃.
투투 피치 멈춰 아. 지켜보며 삼진 투아웃 아 주자 없는 상황입니다. 3번 타자 유일한 투투 피치 아. 변하고 들어옵니다. 삼진 세 타자 연속 탈삼진 KKK로 1회를 마감짓는 안승빈 투수였습니다. 선두 타자 김태현 3-2의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타구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선두 타자 김태현의 안타 출루 필드 팀이 야구를 잘하고 저력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공이 높게 들어가면서 스트레이트 볼넷 예. 두 경기에서 11득점 4실점을 냈는데 오늘 벌써 지금 13득점 1회인데 1회만 지났는데 그럼 뭐 한가운데 들어온다 그래서 다 홈런을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김승종 초고 타격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2루 주자까지 홈인에 성공합니다. 김승종의 2타점 추가 적시타 점수 15-0이 됐습니다. 쳤습니다. 내야 땅볼 3루수 잡아놓고 1루에 길게 뿌리면서 아웃카운트 아~ 1루에서 포구에 다시 자, 실패합니다.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주자 홈까지 득점 점수 16-0이 됐습니다. 예상 바뀝니다. 볼카운트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3아웃 볼카운트 원앤투 사구 타격 오른쪽 라인 아, 안쪽에 페어요. 떨어지는 페어볼 페어볼 장타 코스로 연결이 됩니다. 박재권 타구의 방향을 확인을 하고 2루까지 천천히 서서 들어갑니다. 박재권의 1루타 되겠고 네, 좀 더 으쌰으쌰 하면서 네.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못 맞는 볼 임종호 선수가 힛바이 피치드 볼로 비어있는 1루에 걸어나갑니다. 전문 프로 선수들도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자 지금 낮은 공 잘 골라냈습니다. 허승훈의 볼넷 출루 자 이렇게 되면 백석대학교 칼로스의 무사 주자 말로 찬스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바깥쪽 공을 유도를 하는데요. 변화구 공 아. 타격 하지만 내야 유격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3루 주자 득점 성공 백석대학교의 칼로스의 오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 16-1 저렇게 바운드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고 타격 오른쪽에 높게 떠올랐습니다. 자 따라가는 2루수 아 2루수가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못 잡았나요? 네 못 잡았어요. 예, 잡지 못했군요.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파고들면서 점수 16-2 그리고 3루 주자 3루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자 몸쪽 공을 쳤습니다. 왼쪽 좌익수 정면에 걸리면서 아웃카운트가 두 개로 올라갔습니다. 네 잘 잡았어요. 하지만 아 지금 자 지금 2루 주자 3루 주자 공이 뒤쪽으로 센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성공 다시 16-3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책 한 개까지 쳤습니다. 왼쪽 대야 땅볼 3루수 잡았다가 떨어뜨렸습니다만 1루에 승부 1루에서 공이 다시 한번 뒤로 빠집니다. 3루 주자 그 사이 홈으로 들어왔고 타자 주자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점수 16-4 맞추는 것조차 어렵게 보였는데 이제는 2회는 어쨌든 네 삼진이 됐군요. 예, 몸쪽 들어오면서 그대로 장동건 선수가 물러났습니다. 3아웃 찰루 2루 8번 타자 김종협 높은 공 타격 왼쪽 3루간 근처 깊은 위치 유격수 잡아놓고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이 됩니다. 1루에서 멋진 수비예요. 좋은 수비 유격수 박재권 투수가 엄지척을 지켜 올렸습니다. 네 지금 장동건 선수죠. 예. 아 정말 멋진 수비가 나왔네요. 이거는 와 선수급 예. 프로에서도 정말 멋진 수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어깨를 예. 보여줬습니다. 자 느린 장면 다시 보시죠. 자 발이 뭐 느린 선수도 아니었는데 이 깊은 위치 유격수가 잡아놓고 강한 어깨로 1루까지 송구 이제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건 선수 역시 예. 이건 보통 어깨가 아니면 저렇게 송구가 불가능하죠. 역모션이었잖아요. 예. 뒤로 날아가는 파울볼 자 다속의 김태은 2구 타격 내야 땅볼 3루수 대쉬 잡아놓고 1루에 길게 1루에서 원바운드 포구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홈에선 득점 성공 점수 17-4가 됩니다. 그렇죠. 1루 주자 뛰었고 타격 그리고 오른쪽에 안타가 됐습니다. 히트앤런 작전 성공 1루 주자 단숨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 1, 3루 자 포수 스킬을 익히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자 몸쪽 공을 때렸는데 자. 넘어졌다 잡았고 1루에 승부 1루에서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예. 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루수 좋은 수비 김승종이 직접 1루 베이스를 밟습니다. 오구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중간 쪽으로 뻗는 타구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자, 어쨌든 단타로 잘 막았어요. 적인 예.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예. 자, 허승훈 선수가 이렇게 물러나면서 이번 이닝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아, 안성빈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1루 주자팀입니다. 2루에 쏩니다. 2루에서 세이프. 첫 타석의 결과는 어떨지. 3구 타격. 자, 빗맞은 타구를 따라갑니다. 유격수, 중견수, 좌익수. 유격수가 어렵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3루 주자 태그업해서 허물어 허물어 들어옵니다. 전재민의 희생플라이 타점. 점수 18대 4가 됩니다. 변화구 타격 오른쪽 1루수 따라갑니다. 허승훈 파울라인 바깥에서 아, 처리합니다. 잡아냈어요.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토 예. 피치 밀어낸 타구 오른쪽 높게 떠올라왔습니다. 자, 1루수와 타구 1루수 잡지 못합니다. 자, 이 타구의 방향을 놓치면서 그대로 1루에 했었던 윤하영 선수인데 지금은 1루. 자, 1루 주자 다시 뜹니다. 1루에서 태그 세이프죠. 1루에서 태그 세이프. 자, 주자 2루 타석엔 8번 타자 안윤기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헤드샷이 나왔습니다. 1루와 1루 2루 주자 뜁니다. 3루에 쏩니다만 3루에서 세이프. 그리고 비어있던 베이스 1루 주자까지 2루에 안착합니다. 1-3-1루 2구 때립니다. 잘 맞은 타구 오른쪽 우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 허물어 득점. 2루 주자까지 허물어 허물어 들어옵니다. 장동건의 2타점 적시 이루타.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허물어 노립니다. 허메스 미끄러지면서 세이프. 자, 이제 타자 주자도 네, 3득점 성공을 하면서 점수 단숨에 18대 7이 됐습니다. 저거 몸쪽 벗어나고 1루 주자 다시 뜹니다. 아, 송구 실책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3루 주자 홈으로 득점에 성공. 자, 그리고 공이 다시 뒤로 빠졌습니다만 3루에 주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구 스윙 나다웃 상황. 1루에서 나다웃 삼진아웃으로 이닝이 종료됩니다. 4구 높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선두타자 김태은이 볼을 골라서 걸어나갑니다. 볼카운트 1-2 내렸습니다. 오른쪽 2루수 이동. 2루수가 넘어지면서 잡아냅니다. 아, 잡았군요. 원아웃. 자,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2루수 이창호 응원을 예. 보내주고 있는데요. 트렌트 몸쪽 루킹 삼진 투아웃. 오늘 몸쪽에 높게 들어갔고 때렸습니다. 먹힌 타구 유격수 잡아서 장동건이 1루에 1루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앞선 주자를 좀 처리하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일단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되면서 19대 8이 됐습니다. 네. 우리 안승민 때렸습니다. 2루수 정면 이창호 잡아서 2루에 포스 아웃. 3 아웃 찰루 1루. 해도 역시 꿋꿋하게 안정적으로 또 경기 공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유격수 정면으로 갔던 타구 1루에서 아웃. 원 아웃. 예. 보여주고 있어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 마운드에 안승민. 3구 스윙 삼진 3아웃 경기 끝. 2018 클럽 챔피언십 대학 클럽 최초로 3연패 달성. 숭실대학교가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예상보다는 그렇게까지 기뻐하진 않는데요. 클럽 챔피언 2018 더 파이널스 숭실대학교 원어스가 우승 3연패 우승을 성공했습니다.